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이번 요괴메카드 24화에서는 새로운 요괴라이더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더와 함께 새로운 요괴도 등장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 리뷰를 보러 가기 전에 먼저 관람 포인트! 말로만 싸우는 기술? 샵 독소갈! 샵 독설! 이번 화에서는 드디어 새로운 요괴 독소갈이 등장하는데요. 독소갈은 독설을 하는 전갈로 말을 이용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요. 말을 이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화 리뷰를 보면서 우리 독소갈의 기술 중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이번 화 리뷰도 베리와 함께 보러 가봅시다. 슝슝! 나참 시간을 쪼개서 연습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야? 괜히 이소벨 선배님이 이긴다고 내기했다가 내기에 졌으니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지. 게다가 연습 시간까지 뺏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잖아? 맞아 맞아. 그렇다면 야골라 나스탄 그냥 빨리 청소하고 가자. 이제 가도 되지? 바닥에 세균들이 우글우글 하잖아. 그 말은 제대로 청소가 안 됐다는 거지. 뭐야, 청소 검사를 무슨 돋보기로 해. 그걸 왜 확대경으로 봐. 너희 정말 너무한다. 택배잖아? 받는 사람은 우리 맞는데 보낸 사람은 이름이 없네. 일단 뜯어보면 알겠지 뭐. 너 누구야? 내 이름은 아무개사도 비스트킹. 완전히 새로운 요괴 라이더지. 비스킹? 내가 도깨비 동맹 소속이라는 사실은 아직 말해줄 수 없지만 말이야. 도깨비 동맹이라면 펀돌킹, 고래킹, 킹코브라가 소속된 정통 3대 문파 말고 비밀리에 움직인다는 사파잖아. 정파의 요괴 라이더들은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지. 하지만 사파는 달라. 우리들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아직 말해줄 수 없지만 말이야. 아까부터 다 말해주고 있잖아. 그래, 베리도 다 듣고 있다고. 왠지 흥미가 당기는데. 그렇다면 나랑 같이 요괴 잡으러 갈까? 좋아.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살다 처음이에요. 이 소고기는 너무 질겨서 마치 고무를 씹는 것 같고, 이 수프는 너무 짜서 바닷물을 마시는 기분이라고요. 한마디로 음식의 기본이 안 됐다고요. 너무해요. 말을 해도 너무하네. 인천이 아버지 힘내요. 미스트킹이 말하길 이 근처에 자기한테 딱 맞는 요괴가 있다더니. 요괴 녀석 그 사람 안에 들어있지. 나와라. 독소갈이다. 바보 남매한테 들키다니. 요괴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배틀대회 1회전에서 둘이서 하나를 못 이겨서 탈락할 정도로 실력 없는 남매라고. 사실이라도 화가 나네. 오빠, 나라콘다로 공격해. 알았어. 잠깐. 너는 비스트킹? 너의 못된 독설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건 나 아무개사도 비스트킹밖에 없어. 내게 와라. 싫으면 내 에너지를 받는 요괴와 싸우든지. 우리 도깨비 동맹이 나선 이상 어차피 난 이길 수 없어. 순순히 테이밍된다면 최고의 요괴로 만들어주겠다. 독소갈도 비스트킹한텐 꼼짝 못하네요. 비스트킹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와, 비스트킹! 너 대단하구나! 도깨비단 화려하게 부활이다! 요괴 메카! 도깨비단이 이렇게 쉽게 테이밍하다니.
아휴, 학교 청소는 간신히 끝냈는데 연습을 못해서 큰일이네. 어.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우리가 상대해줄게. 새로운 요괴라이더 아무개 사도 비스트킹을 만나 부활한 우리 데뷔다니. 어? 비스트킹이 뭔데? 새로 나온 과자야? 과자 이름처럼 들리긴 하네. 바보야, 넌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부탁해, 비스트킹! 독수가의 소환이요! 소가르 기술 정말 궁금한데요? 내가 바로 폭탄 소리 전갈 독수가리요! 뽐도야지와 독수가르 대결이라 흥미진진하군. 쟤들은 탈락한 복귀부대이잖아요. 쟤들 실력 별론데. 저 녀석까지 독사를! 어제 우리가 아니라고! 명적인 독침 포이즌 스틱! 화산처럼 쏟아내는 불덩이 스핀 파이어! 스핀 파이어! 윙 윙 윙 윙 윙! 파이어! 바스킹! 빛나는 주먹! 독수가리 약한 건지 뻔도야지가 강한 건지. 어제 우리가 아니라고? 똑같은데 하나도 안 변했소. 내가 독수가를 잡자고 했던 건 내 힘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사람의 어두운 마음을 공격해. 그게 내 힘의 근원이니까. 칼보다 강하다. 전갈의 독사. 어? 저게 뭐지? 뻔도야지! 어? 시간이 멈춘 건가? 응? 오, 이상하다.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당연히 우울해야지.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피자 10판에 콜라 20병 먹었잖아. 어? 어떻게 알았소? 독살할 거리가 다 보이는 게 이 능력이라고. 이 초고도 비만아! 그냥 비만도 아니고 초고도 비만! 아니야, 이건 비만이 아니라! 근육이라고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그건 그냥 비계다. 에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배 말고! 다른 데는 괜찮다고 하지 마라. 넌 그냥 온몸이 다 살쪘어. 이 뒤! 지! 야! 뻔도야지가 돼지가 맞긴 하지만 그냥 돼지가 아니라 운동하는 돼지라고. 맞아! 나는 그냥 돼지야. 희생 청년 같은 거 그만할래! 왜 그래 뻔도야지! 그냥 말일 뿐이잖아! 정말! 나는 상대의 어두운 마음에서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공격하지. 다 그만둘래요. 라면이나 끓여주세요. 파이널 어빌리티. 땅 속에서 공격한다. 언더그라운드 어택.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었나 봐요. 힘내. 이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요괴 라이더 비스트킹의 힘이다.
베리의 요괴매 카드 사전 독소갈. 타인에게 치명적인 독설을 날리는 스타일. 갑자기 말을 거칠게 한다면 그건 바로 전갈 요괴이기 때문이다. 싸울 때는 독침을 사용하는데 이 독에 꽂히면 온몸이 마비가 된다. 가끔 꼬리에 눈동자를 달아 새인 척 변장을 하기도 한다. 칼보다 강하다는 전갈의 독설은 같은 말이라도 더욱더 상처가 된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다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이번에야말로 내가 얼마나 강한 테이머인지 꼭 보여주겠어. 그런데 리안 선배는 어디 가는 거지? 동굴 안에서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 대체 뭘 찾는 걸까? 요괴 메카드 25화 결승전 나찬 대 반다인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